충남아산 FC가 최근 데이트폭력 이력으로 인해 논란에 빚은 류웨이 미치부치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운종 대표이사 13일 아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류웨이에 대해 향후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류웨이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구단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뜻을 한편 류웨이는 같은 날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두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